또 우리 지점장님, 우리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내에서도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네네. 조직 내에서 무슨 영업을 해요? 막 예를 들면은 네. 이런 거죠. 저는 자기 투자라고 있잖아요. 저도 이제 강의 때 배운 내용인데 대부분의 자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 옷을 입고 네.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화장품을 사고 이런 걸 자기 투자라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저는 나를 돈 벌게 해준 사람에게 다시 사람을 대갚아 주는 거 이게 자기 투자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멋있다, 이거. 예를 멋있어. 들면은 제가 A 직원, B 직원이 있는데 명절 때 제가 갈비를 보내드렸어요, 두 분에게. 근데 A 직원은 아무런 인사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B 직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이사님이 보내주신 갈비로 갈비찜을 해서 저희 저녁에 이제 식구들끼리 행복한 이 저녁 식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갈비가 하나 더 생겼을 때 예. 누구를 챙겨주겠냐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. 사람 마음. 그쵸. 네.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윗사람들과 자기 투자를 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.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영업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영업하면서도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꼭 이게 조직 내에만 오면은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기만을 바란다는 거죠. 사람들이. 그러네. 그래서 조직 내에서 먼저 인정받게 되면은 내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더 많을 텐데. 그래서 좀 조직 내에서의 이 영업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? 조직 내에서 먼저 인정받는 것들이. 이게 중요한 얘기다, 진짜. 네네. 이게 혼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가 아니거든요. 얼마든지 네네. 도움받을 수 있고 그쵸. 네네. 힘들 때 상의할 수 있고 또뭐 이렇게 조언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. 네네. 그런 마음도 있어요. 영업을 하다 보면 괜히 그 경쟁 의식이 있다. 그게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는데 괜히 누구 잘 되면 이러면서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. 외롭죠, 물론 외롭죠. 내가 네네, 책임져야 그쵸. 되지만.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거 되게 좋다.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네네. 네, 올리고 그쵸. 표현해주면 표현해 너무 주는 거. 감사하죠. 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. 그러니까 네. 꼭 한번 이제부터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좀 그거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. 덕분에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했으면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. 네. 어떤 거요? 그 김호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네. 아, 요 근래는 보낸 적이 없네, 보니까. 아니, 무슨 아니,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 필요 없어. 뭘 보내야지, 뭘 보내드릴 필요 없어. 자기 투자를 좀 하셔야겠다.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. 근데 이분한테 제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.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, 보내드리면요. 박사님은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선물이 가잖아요. 네네. 꼭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, 인증샷을 찍어서, 야, 고맙다. 역시. 근데 그게. 역시. 굉장히 느낌이. 생각보다 딱 깜놀해서 처음 봤어요. 야, 그러니까 나도 되게 훈훈하더라고. 그쵸, 네.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복제하고 있습니다. 네, 항상 맞아. 단독 커피 하나라도 받으면 네네. 항상 사진 찍어서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. 그쵸. 근데 그게 저도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네. 제가 선물을 주거나 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사진 찍어서 아까 박사님도 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잘안 잊혀져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아까는 뭐 저희도 선물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은 무기를 갖고 와도 누군가에게 먼저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, 그런 기억에 좋은 진짜? 잔상을 남겨준 사람들에게 나의 무기나 나의 노하우나 경험치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줘야 될 때, 그런 인원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, 리액션이. 이것도 리액션이거든요. 그렇죠, 네네.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러네.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30%, 50%만 더 리액션을 더 잘하면 되게 돈 많은 것을 얻어요. 제가 요즘 리액션 잘하는 건 이제 아내에게. 리액션을 되게 많이 하죠. 생존을 위해서. 화이팅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제발 좀 남자분들요. 네네.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세요.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다. 말로. 말로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진짜 이 밥상이 달라집니다. 제가 지금 오늘 아침도 아침밥을 먹고 오고요. 이렇게 아침밥 먹는 비결은 리액션. 리액션.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려주셔야 돼요. 아니, 근데 그건 진짜 방사능원장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. 다 왜냐면 마이크 잡으시니까 관리하시니까. 네네네. 청중의 박수가 있어야지만 할 말. 맞아요. 이게 있잖아요. 리액션 없으면 맞아요. 네, 그잖아요. 맞아요.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거는. 네. 맨날 보면. 네.